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빼돌리려고 대사로 임명을 했어요. 얼마나 사악한 것들이에요. 증언 못 서게 하기 위해서. 그래봤자 발광해봐야. 아, 참. 김명신이가 뒤에 있어요. 김명신이가. 얼마나 사악하고 교활한 것들이에요. 이재명 대표든지, 이거 누군지 모르겠네. 오늘 읽는 날짜를 제가 자꾸 한다 그러고 자꾸 잊어버리네. 3월 6일이에요. 수요일. 지금 해외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거 김명신이가 뒤에 있었거든요. 그 괴물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해외로 빨리 보내라고. 근데, 사건 터져 나와요. 사건 터져 나오고 이미 터져 나온 건지 앞으로 터져 나올 건지 새로운 어떤 일을 주던지 그 사람 먼저 제가 읽었던 걸 찾아봤는데 운세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게 떨어지기 목 날아가기 직전일 거예요. 굉장히 사악하고 교활한 짓들을 이것들은 이렇게 늘 하고, 그러니까 눈을 뜨고 계속 지켜봐도 계속 못된 짓을 해요. 이 사람 운세는 역시 안 좋아요. 이 사람을 도와주는 어떤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재명 같단 말이에요. 아마 이종섭을 출국 못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좀 취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떠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반항할 거예요. 법에 반항을 하고. 사람들과 엄청나게 사람들이 공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다 들통이 나버리니까 이제 어떡하지 이거를? 그리고 또딴 생각들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요거를 벗어나나. 근데 이 사람 꼼짝 못해요. 해외 나간다 해도 하여간 정권 바뀌면 다 끝이에요. 이 사람들 일 터져 나와요. 일. 이종섭이 무사하게 빠져나갈 수 있나, 그걸 볼게요. 이종섭이 이 사건에서 무사하게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나기 힘들어요. 벗어나기 힘들고 포기해야 돼요. 그 계획을 포기하든지 그 대사 자리를 포기를 하든지 사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안 냅둬요, 사람들이. 뭐 잠깐 동안은 임시적으로 이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저것들은 또 반응을 또 하죠. 불법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그럼 국민들이 뒤로 밀어버리면은 그때서는 또 딴짓을 하고. 정말 사악한 것들이에요. 이번 거는 정우택 의원 운세예요. 돈 봉투 받고도 안 받았다고 읽어보세요. 리딩마다 김명신이 나와요. 모두가 다. 김기현이야, 이거는. 김기현이든지,
정우택 운세 아니면 그 사람 그 관련돼 있는 사람 강신업도 이 카드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될지 보는 거예요. 돈 봉투 줬기 때문에. 그런데도 무시하고 뽑아줘요. 무시하고 뽑아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자를 또 뽑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이자들은 다 뺏어야 돼, 배지들을. 불법적으로 못된 짓을 했는데도 똘똘 뭉쳐서 정우택을 밀어주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좀안 좋아질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들로부터 좀 이렇게 욕을 좀 먹게 된다든지 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한다든지 뭔가 굉장히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자는 끝나야 되는데도 끝까지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원래 국짐당 지역은 다 그런 데잖아요. 살인 강도도 민주당 아니면 뽑아준 그런 모질이들. 정우택이 국회의원 된다. 이 사람이 자꾸 나오네. 이재명 대표가 계속 물고 저기 뭐야 처벌하기 위해서 그러나? 민주당 같으면 당장 끝났죠, 벌써. 송영길 대표는 하지도 않았는데도 깜빡 쳐놓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진짜 승질나서 못 살겠네. 이 사람 운세 안 좋아요. 국회의원을 만들어줄지는 모르지만 그 뒤에는 처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처벌. 뺏길 수도 있고, 국회의원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줄 거예요, 아마. 불법 저지르잖아요. 당당하게 저지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끄러워져요, 이 사람. 당장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범죄를 감추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돈봉투 받은 거 무사하게 지나가나를 볼게요. 이게 어떻게 무사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범죄인데. 7만 8천 원 가지고 몇 년을 물고 뜯고 10년을 물고 뜯고 자기네는 뭐 몇백만 원씩 돈 봉투 받아도 그냥 쓱 하고 입 닫고 넘어가고. 아우, 진짜. 돈 봉투 사건 무사하게 넘어간다. 윤한영이가 뒤에 지키고 있잖아요. 윤한영 나오는 거 보세요. 이건 누구지? 이거 받은 사람인가? 아니, 아까 받은 사람 딴 카드 나왔죠. 저 남자가 증인으로 나오나 보네.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 두 개가 다 나왔네. 그냥 만약에 이자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민주당에서
아니, 구감당에서 뽑아준다. 국회의원이 된다. 해도 이 사람은 자리 뺏겨요. 자리 뺏기고 법적인 처벌 들어가고 끝나요, 이 사람. 법적인 문제 생겨요. 정치 생명이 끝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 그러니까 자리를 뺏겨요. 자리 뺏기고 그리고 해외로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냥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종섭 거하고 정호택 거를 이 카드로 한번 보고 마칠게요. 이종섭, 아 참. 콜카스가 나와서 너 나이지 뭐. 자기 부인인 것 같아요. 이건 김명신이에요. 김명신이 어떻게 했었든지, 왜냐면 윤환영이가 끝장나면 자기는 완전히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니까 그냥 대통령 노릇을 지가 하고 있어요. 아주. 이 사람, 이종섭이 와이프한테 김명신이가 돈을 많이 주든지 도움을 주든지 그래요. 그런데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 사람이 되게 안 좋아요. 이 사람 운세, 이종섭. 아무것도 안 돼요. 할 수가 없게 돼요. 도움을 주고 발광들을 해보지만 빠져나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근데 법적으로 좀 문제 좀 생길 거예요, 이 사람도. 안 좋아요, 운세. 정우택, 한번 이걸로 볼게요, 또. 이거 리딩하기가 힘드네. 콜카스가 이렇게 나오면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아마 돈을 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좀 젊은 사람이었나? 나이가 비슷했나? 거짓말 할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하고 비밀리에 무슨 어떤 작당들을 해서 자리를 만약에 올라간다고 이 사람이 치면 뺏겨요, 도로. 도로 뺏기고 하여간 이 사람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나중에 좀 좋지 않게 돼요. 여기까지 이종섭, 정우택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